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대형 세단 차량이고 현대자동차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 2017년식 93,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짠! 네, 여러분 이렇게 외관 상태 둘러보셨죠? 되게 고급스러운 블랙 색상과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여기 엠블럼부터 앞에 그릴 보시면 여기 엠블럼 네, 엠블럼부터 그릴은 네, 고급 샤틴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헤드라이트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풀 LED 헤드램프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다이나믹 밴딩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라인 쭉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앞쪽에 조금 여기 문콕이 조금 있어요. 네. 여기에 조금 문콕이 살짝 네. 아쉽게도 살짝 있고 전반적으로 되게 괜찮은 컨디션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 있고요.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타이어 인치는 18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8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휠도 전반적으로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이 내려오는 라인부터 시작해서 되게 고급스러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쭉 열어서 짜잔! 전동 트렁크인 줄 알았죠? 전동 트렁크가 아니에요. 네. 근데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뒤에 이거는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네. 나중에 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물망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슉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아래 디퓨저 또한 네, 흠집이 아예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테일램프 보시면 네 고급스러움과 와 되게 웅장함을 나타내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제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좀 꼼꼼히 이렇게 보는데 여기 측면부에 여기 네. 여기 앞에 핸더 쪽에 이쪽이랑 그리고 뒤쪽에 부칠한 게 있어요. 이쪽 두 군데는 부칠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2열 공간 네 시트적인 부분은 네,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바닥 부분도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 열선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이렇게 멋스럽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슈!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 소리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로수 보시면 93,950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인 보시면 엄청나게
깔끔하고 내 관리 상태 너무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디오. 네. 볼륨 소리 되게 훌륭하게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토 에어컨. 네.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통풍 시트, 여기 열선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 열선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도 보시면, 네, 되게 훌륭하게 관리 상태 좋고요. 여기 드라이빙 모드, 여기 오토 홀드,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콘솔 박스도 이렇게 넓게 쾌적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모드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다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후추방 센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안쪽 공간 받고 이 차량이 네,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그랜저 HG, 그랜저 이게 지금 IG잖아요. 가격이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랜저 HG를 보시는 분들은 이 차량도 좀 탐낼만한 그런 가격이니까 꼭 이 차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나가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GD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2.4 등급이라서 네, 연비도 훌륭하고 일단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전 무사고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 너무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여간 디자인 엔진룸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신차 가격 대비 가성비 너무 좋고요. 지금 그랜저 HG 사실 분들은 이 차량 정말 탐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보시면 얼른 요쪽 네, 박경호 실장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안전한 차량, 좋은 차량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